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독입니다. 전일 미국장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지수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장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글로벌 지수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국내 지수만이 좀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 23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 23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다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고요. 양국 간의 지금 치고받는, 주고받는 양상은 여전히 또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전기 전자업종이 소폭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가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종목별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선별적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 흐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미미하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것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오늘 시장 자체도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시장이다. 즉 대응이 또 시급한 시장이다 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응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북경 상무부에서 열립니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 1차 협상에서 합의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 투자 분야 협정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관광과 문화, 금융, 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가 약해지면서 경기 개선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지난달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기저효과 때문이지 전반적인 증가세는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소비 판매 증가율과 소비 심리 지수가 낮아지는 등 주춤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5월에도 세수 호조세는 계속됐습니다. 목표 대비 실제 거친 비율인 이른바 세수 진도율이 50%를 넘어선 건데요.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국세 수입은 30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본다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로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 늘었고 법인세수도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대두와 자동차 수입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로 기업 손실 등을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며 대체 수입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루버그 통신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 비축용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경우 조달업자에게 25%의 관세 비용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율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98포인트대입니다. 2300포인트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2300포인트 터치하고 위에서 움직이다가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겁니다. 일중그룹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04포인트 때까지 올라갔는데 장중에 2293포인트 때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올라온 2298포인트 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사고요.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오랜만에 사주고 있네요. 기관이 922억 원 또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사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44,000원대에 저점 찍고 46,0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약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약보합권이고요. 포스코, 네이버, LG화학 올라갑니다. 그리고 KB금융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뭐 큰 폭의 상승 그리고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물산, LG생활건강,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만 올라갑니다. 특히나 LG생활건강은 130만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814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상승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810포인트 중반대에서 움직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하루 동안의 흐름인데요. 일단 장중에 815포인트 부근 터치를 했습니다. 장중에 811포인트대까지 저점 그렇게 낮지 않고요. 다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만 사줍니다. 323억 원, 개인은 8억 원 소폭 팔고요. 기관은 22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투신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신라젠과 바이로메드가 올라갑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이고요. 나노스가 전전일 상한가 기록하고 어제 상승 추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 접근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캠텍 2%의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펄어비스부터 카카오멜론까지 올라갑니다. 특히나 코오롱티 슈진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하면서 4만원대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슈젤 컴투스 하락합니다. 원달러 원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15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1110원대 찍고 다시 환율은 도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시장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한 모습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떤 이슈들을 움직이고 있죠? 네, 뭐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불안정한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 반등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강세와 그리고 특히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반등 속에서도 업종과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모습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체감상 반등장이긴 해도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일단 그간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 또 그리고 반면에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가 기타 하방 지지를 다졌던 종목들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시장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종목 예를 하나 들자면 뭐 그간 주가 상승에 견조했던 뭐 삼성 SDI라든가 뭐 LG 이노텍 등은 오늘 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조정이 좀 나오는 반면에 그간 하락 이후에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외 SK네트워크스 등 뭐 기타 좀 하방 경직성을 다졌던 종목들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 성격에도 불구하고 뭐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정 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일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메디톡스와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업종상으로는 뭐 항공업종의 주가 반등이라던가 그리고 뭐 LG U+를 중심으로 한 통신업종의 반등, 또 그리고 통신장비업체 뭐 KMW 기타 통신장비 업종들의 통신업종의 반등,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제넥신을 중심으로 한 업종 반등 움직임은 일단 항공과 그리고 통신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 반등이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향후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으로 좀 볼만한 반등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좀 점검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볼까요? 네, 아까 뭐 반등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업종, 일단 저점 매수는 일단 계속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월 들어서 뭐 시장 약세 속에서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간 뭐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기술적 되돌림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저점 매수 유효 구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코스닥 랠리처럼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뭐 급등 장세가 좀 재현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 내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측면에서도 뭐 수익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조금은 긴 투자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아직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무적 제약바이오 업종 뭐 아무 종목이나 사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확실한 모멘텀이라든가 펀더멘털은 변한 건 없지만 뭐 투자 심리 악화로 주가가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그런 조건상에서는 뭐 회사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지만 뭐 신약 개발 관련 노이즈가 좀 생각보다 시장에서 과대 해석되었던 한미약품과 제넥신을 좀 업종 내에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뭐 보톡스 관련주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 그리고 업종 내 그리고 메디톡스의 그 주가 대비해서 키 맞추기 논리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휴온스 이 두 가지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좀 저점 매수세 계속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 궁금합니다. 아, 뭐 오늘 남은 시간과 내일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예. 일단 옵션 만기일 앞둔 상황에서는 변동성은 지난주보다는 좀 완화되면서 좀 완만한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미 지난주까지 뭐 무역 분쟁 이슈라든가 환율 등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줬던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딱 뭐 그렇다고 반등 장세가 뭐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보다는 그간 하락과 뭐 상승을 장중에도 보였었던 변동성이 일단 이번 주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내일 시장뿐 아니라 이제 하반기 시장에 있어서도 뭐 최근 시장 하락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업종과 종목을 좀 압축하고 또 압축한 종목 내에서 투자풀을 구성하시면서 일단 그 종목들 내에서만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업종과 뭐 종목 많이 언급받으시겠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 업종 내 한미약품이라든가 제넥신 그리고 뭐 보톡스 관련주들은 꼭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일단 그 외에는 오늘은 뭐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까지 급락했던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는 현 시점부터 점진 적으로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남북 경협주 가운데에서는 일단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 일부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업종 내에서 종목을 굳이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는 전략으로 관심 종목 풀도 좀 압축하시면서 매매 전략 역시도 조금 예년보다는 커버리지를 넓히시기보다는 좁은 커버리지 내에서 움직이신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그래도 확률상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의 전략들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우가 지금 3주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시장 괜찮아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도 뭐 요즘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뭐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해보는 분들이 특히나 휴가철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도 좀 그런 걸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번 주에는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 2주간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비롯해서 200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최종 순익 증가율은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하지만 이 중에 법인세 감세 효과를 제외한 실질 순익 증가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사업 전망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으로 여름 증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약세장이 뚜렷합니다.
올해는 여기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요. 과거 중간 선거만 보더라도 지금처럼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집권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까지 공화당일 경우에 특히 야당 지지율이 우세할 경우에는 5월부터 9월 초까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는 하락 기조가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설비 투자 계획이라든지 기업의 순익 향상에 아무래도 차질이 빚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기계라든지 항공주와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보다는 좀 등락이 교차하는 조정 장세가 여름철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쨌든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미국 시장도 괜찮고 글로벌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유독 우리 시장만이 지금 약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적 이해관계 뭐 그리고 중국과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장만 못 가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 때 아주 강경하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6월 28일 날이었죠.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화하는 안이 제출이 됐는데 미국 때문에 폐기 처리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단계적 비핵화와 동시에 경제 지원에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서를 휴대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민생 차원의 인도적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에 아주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9월 9일이죠. 건국 70주년 기념일까지 인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정전 협상이라든지 유엔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은 부분들은 미국에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없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긴장은 9월 달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꿀대받는 이런 양상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은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중국 쪽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여쭤볼 게 지금 월드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면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4강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최대 후원자가 중국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그만큼 좀 홍보비가 들어간 만큼 홍보가 됐을까요? 네,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광고비가 한 24억 달러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중국 기업의 광고비가 8억 3,500만 달러로 미국이 4억 달러였으니까 두 배 정도 넘는 가장 많은 후원국이 됐었습니다. 월드컵의 공식 그 스폰서인 중국 기업은 7개사에 달하고요. 이외에도 20개 그 중국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CCTV와 중계 파트너로 지금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를 보면은 가전회사인 하이신을 비롯해서 브라질의 그 네이마르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전기기기 회사인 TCL, 그리고 벨기에 팀의 스폰서인 창홍, 아르헨티나의 그 후원업체인 그 완하라고 하는 부엌 설비 업체도 있고요. 또 프랑스의 그 후원회사인 화띠, 이외에도 완다그룹, 멍위, 비버 같은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보면 가장 활발하게 월드컵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하이신이라고 합니다. 1억 달러의 협찬비를 내고서 경기장에 녹색 로고 그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월드컵 입장권에도 이 회사가 찍혀 있고요. TV 득점 그 스코어 판에도 로고가 독점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그 보름간 러시아에서 하이신 TV라든지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 판매량 무려 300%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월드컵 스폰서를 해줬던 나라들 중에서는 그 8강전에 탈락했던 나라들이 많고요. 또 스타 선수인 호날두, 메시와 거액을 들여서 홍보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현재는 좀 당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중국 자본이 지금 자취를 감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대미 투자가 크게 위축된 건 이번 무역 분쟁과 그 거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차이나 머니 중에서도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머니그램을 12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못해서 포기했다고 하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대미 투자가 급속도로 그 규제로 인해서 지금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국 투자가들의 대미 투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60% 정도 줄었고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무려 72%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반 기술이라든지 딥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미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중국 제조 2025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규제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그 미국 기업 사자는 분위기는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하원에서 그 통과된 대미 외국 투자위원회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국가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야지만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지금 준비 중인 국제 긴급 경제권 법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투자라도 첨단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관련해서는 꼭 심사를 받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그 대미 투자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규제만으로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것만으로 첨단 기술 지적 재산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과연 막을 수 있겠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될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3D 프린트 제조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폼나부스가 투자자에게 자금난을 해소를 했는데요. 이때 그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제일 먼저 투자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스타트업 기업에 무려 16%를 투자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이후에는 무려 13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고요. 보통 투자하는 그 대상을 보면 실리콘밸리를 무대로 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그리고 구글과 애플 본사 근처뿐만 아니라 하버드대라든지 MIT 공대 주변에 중국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이노베이션 센터를 두고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로 인공지능, 로봇 관련 그 스타트업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이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값싼 노동력도 있고요. 13억의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그 차이나 머니 규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규제 정책이 시작됐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늦었다는 미국 내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중국 기업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펀드를 통해서 해외 첨단 기업의 투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대출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는 그 채무 삭감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해외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기업들의 묻지마식 투자로 인해서 신용 위험이 높아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중화권 투자도 크게 줄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대한 해외 투자는 1억 4천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2016년, 2017년도 2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16곳 정도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그 조달을 통해서 그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제주도에서는 중소 하다급 업체의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예, 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에 지금 투자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중국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들이 중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 정보 센터라든지 교통은행의 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6%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6.8%가 나왔고요. 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이죠. 2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전망치는 6.8% 전후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무역 마찰로 인한 수출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금융 그 긴축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또 인프라 투자 규제로 인해서 중국 내 수요 감소가 성장률을 둔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과거 같으면은 경기 하락 국면에는 재정 자금을 풀면 되지만 최근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뭐 대규모 자금을 풀거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자극할 수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 3년 뒤에는 중국의 성장률은 5%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공급 측면 개혁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로 인한 공업 생산 감소, 또 선진국의 그 견제로 인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중국 감정에 서서 빠져드는 시기에 그 직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환율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어느 선까지 하락한다, 이 부분을 좀 용인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위안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패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 500억 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위안화 환율은 1차 레드 라인은 1달러에 6.7 위엔 정도에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국제 그 외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된다든지 미국이 그 투자 규제를 강화시킨다면은 1달러에 6.9 위엔까지도 하락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1달러에 6.9 위엔까지 하락한다면 원화도 추가적인 그 절하 압력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한 한머니 유출 압력이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위안화의 국제화를 국가 전략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그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개입을 6.6 위엔서부터는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뭐 급격한 위안화의 그 폭락이라든지 이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